챔피언스컵 스프링 2018 국제날 경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팀의 분위기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어서 네. 게임메이치 두 번째 경기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경기 박준희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중국도 강팀이기 때문에 네. 뭐 쉽게 이길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승리를 좀 바랬었는데 좀 결과가 좋지 못해서 네.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아디다스 프레데터는 이제 리옹 이디지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탈락을 했고 사이드업스는 이제 아디다스 X가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는 보지를 못하고 올라왔는데 네. 좀 승리를 바라면서 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승 1패 구도에서 정재영 선수가 이제 마지막 주전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중계를 올라왔고 네. 아마도 경기 중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일단 정재영 선수가 가장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선수들 중에서 가장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네. 때문에 믿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무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경기 파이어 드래곤과 TMP 팀 A의 경기를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이 두 팀의 면면도 굉장한 어떤 행보와 더불어서 대단한 선수들의 집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득점이나 실점이나 승이나 모두가 골고루 다 해주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TMP 팀 A는 역시나 어제도 이제 저희 간 경기 소개해드렸었는데 면면이 원해하고 역시나 태국의 에이스들의 집단 그리고 약간 영원들을 이번에 추가로 영입하면서 엄청난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팀의 태국의 막내로 불렸던 시덱 선수가 지금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네. 2003년생 파타나삭 선수를 데리고 리더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파이어 드래곤도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하우인 선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우인 선수는 지금 득점 랭킹이 1등입니다. 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네. 그리고 문 키아칸 선수와 샤오리잔 선수도 2003년생의 나타나석 선수처럼 2000년생입니다. 아주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2승을 거두면서 팀의 기여를 톡톡히 했고 오늘 양 팀의 영건들과 에이스의 대결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아디다스 X의 경기 결과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재영 선수가 좀 잡아줘야만 4강에서도 우리나라 팀의 경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경기를 놓친다면 전원 다 탈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재미가 조금 없겠죠? 아무래도 네, 떨어지는 네. 거고 일단 저희가 중계 들어오기 전에 정재영 선수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조금 자신이 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재영 선수의 겸손이고 정재영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는 4-1-3-2, 4-4-1 포메이션을 많이 쓰는 반면에 중국은 거의 대신 5백을 들고 나오는데 그 5백에 대한 어떤 파이가 아직까지는 좀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은 한국의 유저분들도 그렇겠지만 네. 전형적인 4백을 쓴 상태에서 더블 볼란치를 준다든지 그런 미드필더의 역할을 두게 하는데 여기서는 중국 선수는 특히 5백을 주로 사용하고 리그에서도 거의 5백만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술의 숙련도에 좀 높은 선수들은 오히려 중국 쪽이 아닐까 싶고 정재영 선수가 워낙 중국 선수들에게도 플레이에 기감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석이 많이 된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에도 저희가 어제 클로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중국 선수의 이번 대회 목표가 당연히 우승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그 동기부여는 정재영을 이기겠다라는 그 의지가 대단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송디 선수나 뭐 리옹 팀이나 다른 레프션 팀도 전부 다 정재영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나왔을 것이고 뭐 그 반면에 정재영 선수는 폼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또 예전부터 이겨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고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마지막 정재영의 어떤 그 맹활약에 의해서 결국 4강으로 향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8강전 3전 2선승 싱글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네 번째 매치입니다.
자, 말레이시아의 파이어 드래곤인데 태국의 이제 TF팀 A거든요. 역시나 TF팀 A는 이번 ESCC 내에서도 강력한 우승으로 점쳐지고 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네. 일단 팀의 에이스인 티덱 선수가 홈이 지금 절정에 다다른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보여줬던 바타나삭 선수와 샤르트 선수에게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은 되긴 하겠지만 3명 선수의 실력 편차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도 시드를 좀 잘 짜서 네. 심리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의 어떤 플레이어들은 2년 전까지 나타곤이었고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나타윗의 맹활약.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티덱을 이어받아서 이런 맹활약이 좀 이어질 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쭉 이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태국 입장에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자, 먼저 파이어 드래곤의 드래프트 상황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벨로티 오리그도 일단 좀 눈에 띄고요. 네, 일단 벨로티 선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다른 팀은 좀 빠른 속도의 선수와 아니면 키가 완전 큰 선수를 선호를 하지만 벨로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장신이긴 하지만 속도가 좀 떨어지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는 라카제트가 상당히 키가 작고 재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둔다든지 아니면 서로 교체를 해가면서 플랜 A와 플랜 B를 가동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센트럴 미드필더의 끝판왕인 포그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포그바 선수는 저는 공격수로도 사용했을 만큼 다방면으로 정말 좋은 선수이고 양쪽 윙으로 보면 로번과 메르텐스 선수가 상당히 빠르고 드리블이 체감이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왼발과 오른발까지 고려를 해서 좀 밸런스를 잘 맞춘 듯한 파이어 드래곤 팀입니다. 네. 아무래도 폴 포그바의 기대는 그 드래프트는 했어요. 먼저 뽑아냈고 그는 센터백도 코시엘리와 마놀라스를 픽한 이후에는 남는 자원을 좀 채우는 그리고 다른 팀에 비해서 이제 중원과 공격 자원에 많은 투자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그바에 의해서 밑에 보시면 이스코 선수가 있는데 포그바로 슈팅을 중거리 슛을 노린다든지 헤딩을 노린다면 이 이스코 선수의 탈압박 좋은 드리블 능력치를 이용해서 탈압박을 한 다음에 포그바와 연계 능력이 잘 된다면 이보다 무서운 미드필더 진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밸런스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어 드래곤은 역시나 중원에 많은 투자를 했던 드래프트를 보여준 바가 있었고 참 어제도 이제 여러 경기를 보내드렸던 TMPA의 드래프트가 되겠는데요. 자, 역시 오바메양 그리고 패시리치의 어떤 그런 활용도들 이런 것들 눈에 띄었었고 고레츠카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고레츠카 선수가 골은 넣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자유도와 스태미너를 기반으로 한 활동량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바메양도 있지만 이 선수들 세 명이 모두가 잘 쓰는 네이마르 선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마르 선수로 시작을 해서 끝을 맺은 만큼 드리블 능력치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어제 경기는 진짜 네이마르로 시작을 해서 고레츠카와 마지막 오바메양과 페리시치였던 그런 활용도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 과연 TMPA가 현지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받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큐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났네요.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죠. 자, 역시나 전형적인 4-2-3-1을 들고 나온 파이어 드래곤인데요. 네, 뭉키약한 선수가 첫 번째 시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포메이션은 4-2-3-1을 사용하고 있고요. 더블 볼란치를 사용을 하면서 포그바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진영을 배치를 시켰고 특이하게도 이스코 선수를 포그바가 있기 때문에 옆에 왼쪽에 윙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카제트도 네. 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최전방에는 무니에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키아칸과 이렇게 되면 샤르트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TMPA도 샤르트를 제외한 사실 파타나삭이나 티덱에게 거는 기대치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제가 생각했을 땐 의외의 인물이 지금 1시드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필승카드인 하우인 선수가 나오지 않고 문키약한 선수가 나온 것도 그렇고 태국 쪽에서도 샤르트 선수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서로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샤르트 선수가 어제 두 번째 경기에서 4대0으로 대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격에서는 이제 파이어 드래곤이 무니엘을 맨 위로 올리면서 여러분의 성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샤르트의 어제 그 안 좋은 분위기를 얼마나 바꿔줄 수 있느냐. 일단 오바메양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샤르트 선수가 어제 4대0으로 대패하는 상황에서 역습에서 빠르게 당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샤르트 선수를 보면 오바메양과 페리시치를 최전방에 배치를 시켰고, 고레츠카가 역시 가운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마르나 고레츠카가 모든 공격의 시작을 좀 맞는다면 이 두 선수의 어떤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 있는 경기를 샤르트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5백으로 태국 선수들이 경기에 임했다면 지금은 자신들이 가장 많이 써오던 공격적이고 양쪽 윙에서 드리블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포메이션 4-4-1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어제 5백은 좀 이상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5백을 쓰는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본인들이 가장 이제 주도했고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냈던 그런 전형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물론 이겨야 되는 경기지만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죠. 가장 자기 옷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이 선수들은 솔직히 태국 선수들은 수비적인 플레이가 맞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100%의 태국 선수들의 공격 플레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팀들과 더불어서 가장 공격적인 어떤 운영을 구사하는 태국과 이제 말레이시아의 대결인데요. 자, TMPA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긴 하는데, 말레이시아가 이번 모든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냈을 정도로 공격의 어떤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키아칸 선수가 저랑 티덱 선수랑 네. 세 명에서 함께 같은 시즌에 중국 리그에서 시즌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 거 다 봤고, 분명히 티덱 선수가 문키아칸 선수에 대한 정보를 팀원들에게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드로 나온 문키아칸 선수는 정보가 어느 정도 간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두 팀의 첫 번째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키아칸 대 샤르트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자, 포메이션 상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수비적이다기보다는 중원이 좀 많이 투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리 싸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오바메양과 무니엘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단추를 양 팀이 좀 어떻게 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키아칸 대 샤르트의 대결. 아무래도 샤르트, 그래도 이제 솔직히 들어왔는데요. 네. 아디다스 X의 정재영 선수가 이기면서 자 4강 진출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정재영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많은 좀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 보여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뭐 폼은 뭐 컨디션은 전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어제도 이 고레츠카가 중원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TMP 팀 A였습니다. 자, 일단 허리 싸움을 하면서 중원에서 조금 전력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가브리엘 제수스가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 수비를 좀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역습에서 실점. 일단 과감하게 한번 가봅니다. 네, 역시나 수비가 너무 이제 위치를 잡고 있고 안쪽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다리니까 자 중거리 슈팅을 때려보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샤르트. 자, 샤르트 선수는 어제 역습으로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윙백을 오버래핑을 시키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올라가는데요! 이걸 또! 야, 선방에 이어서 자, 문키아칸 선수가 일단 CA 크로스를 한번 노려봤는데 네. 운이 좋지 않게도 볼퍼스트를 강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시작이 되면 굉장히 좀 껄껄올 것 같습니다. 심리 상태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급해지는 건 샤르트 선수겠죠. 네. 사실 문키아칸의 이런 크로스 에어 플레이가 일품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문키아칸 수비를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아, 네, 압박 좋습니다. 지금 일단 양쪽 윙을 빠른 선수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QW 상황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 샤르트 선수입니다. 자, 계속 자, 나오죠. 바로 나오죠. 자, 빠릅니다. 라카젤트. 자, 이거 한 번 다시 한 번. 자, 야, 진짜 오늘 맹공인데요. 한다노비치는 네, 정말로 네, 선방을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방금은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보여줬습니다. 자, 본인도 또 공격성. 얼마나 진짜 이번 대회에서 말레이시아 팀들이 왜 이렇게 많은 득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윙이 빠르기 때문에 뒷공간을 절대 내줘서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경험치가 있는 샤로트이기 때문에요. 자, 또 이런 수비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블 볼란치가 조금씩 오버래핑을 해주면서 중간을 장악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시디베 앞쪽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문키아칸. 일단 측면에서 시작을 하는 문키아칸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한 번에 또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측면에 다시 시작하죠. 올라옵니다. 포그바죠. 라카제트. 자, 슈팅! 와! 역시 둘이서 보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은 큐브서의 심리전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좀 전반전도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왜 이런 어떤 카드를 앞세워서 등용했는지 보여준다면. 네, 방금은. 아, 이번에 터치가 진짜 좋았네요. 네, 일단 AS로 잘 돌아섰고요. 자,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문키아칸 선수입니다. 자, 라카제트의 활용성. 역시나 조별리그에서도 많은 득점을 뽑아냈던 그런 루트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사이 같은 경우에는 중원 싸움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이고 문키아칸 선수는 더블 볼란치로 좀 더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이 수비적으로 나온 부분이 좀 더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공격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압박 수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샤로트는 이렇다 해도 공격 전개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처럼 천천히 하지 않고 조금 더 과감하고 크게 한번 가보는 게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샤로트도 어제 마지막 경기부터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아직 좀 경기에 좀 적응을 못한 그런 느낌인데요. 실수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문키아칸 선수가 왼쪽에는 이스코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이스코 선수는 윙 플레이보다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센트럴 미드필더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한 번 더 열리죠. 자, 열리고 자, 포그바! 여기에서 포그바 슈팅! 자, 포그바는 5성이기 때문에 이런 스쿱턴 개인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쿱턴을 한번 노려봤고요. 자, 볼포그바 씨의 중거리 슈팅과 더불어서 박스 안에서의 진짜 저런 개인기, 드리블 이런 것들 볼포그의 힘이고요. 자, 자, 여기에서 하지만 몸싸움에 이어서 정확한 헤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너킥으로 그렇게 크게 수비수를 끌어올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을 주지 않겠다 이거죠. 자, 결국 전반전은 1대0으로 앞서나는 파이어 드래곤이 되겠고요. 자, 역시나 예상보다 좋은 움직임을 문키아칸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고 슈팅을 5개를 하면서 선취골을 냈습니다. 일단 기회가 많이 오는 선수에게 득점이 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좀 더 샤르트 선수는 공격을 과감하게 해서 슈팅을 많이 가져가야만이 더 좋은 찬스를 내고 그 다음 동점골을 낼 수 있을 상황이 올 겁니다. 자, 중원에서 좀 많은 드리블들이 있었는데 어떤 압박 수비에 의해서 공격 전개가 안 됐던 샤로트. 반면에 진짜 여러 번 두드리고 라카제트의 저런 많은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슈팅 기회를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샤로트 선수는 한 명의 더블 볼란치와 한 명의 센트럴 미드필더를 기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명의 CDM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조금 공격적인 상황에서 한번 막히게 되면 바로 역습을 주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플랜B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샤로트가 나온 이유도 좀 의아하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TMP팀 A의 두 명의 에이스 티덱과 파타나삭이 있는데도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이번 경기를 지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의 기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의 플랜이 있는데 처음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나와서 선취 득점을 하고 이겨낸 다음에 1점을 가지고 가는 거랑 아니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문을 조금 믿어가면서 이긴다면 좋은 거고 진다면 우리에게 맡겨라 그런 플랜이 있는데 지금 태국은 서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샤르트 선수를 1번에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은도회가 다시 한번 뒤로 연결 그리고 볼 포그바입니다. 자, 포그바 무섭죠. 중거리 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로즈의 좋은 수비. 자, 크게 가야죠. 오바메양. 자, 고레츠카에게 연결 그리고 맵을 넓게 쓰는 것이 이 선수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측면으로 가겠죠. 자, 가운데로. 자, 페리시치가 다시 한번 보고 자, 왔죠! 고레츠카! 여기서 뽑아냅니다! 네, 역시 골. 고레츠카로 시작해서 고레츠카가 또 시작을 하네요. 네,
아, 이번에 진짜 절묘한 각도에서 좋은 슈팅이 나왔어요. 네, 키보드도 키보드지만 패드로 하게 되는 이런 직각 슈팅 정말 좋거든요. 자, 좀 끌려다니는 경기가 지속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후반 초반에 뽑아냈기 때문에 분위기는 충분히 바꿔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하고 바로 이런 득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 플랜 B가 먹혀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은도회가 볼포그바에게 자, 이렇게는 뭉키한 칸도 좀 바빠졌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계속 하던 대로 해보고 허리 싸움을 좀 더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크로스를 좀 많이 두드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얼리 크로스를 한번 때려봤는데 자, 수비 좋았고요.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뭉키약한 선수보다는 샤르트 선수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은도의 이런 좋은 수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역습을 노려봅니다. 자, 일단 수비가 지금 너무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좀 더 내려서 센트럴 미드필더와 중앙을 두텁게 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조금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자, 발렌시아가 다시 한번 고레츠카에 역시나 이 고레츠카의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이제 네이마르 충분히 또 활용성이 있는 카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레츠카가 지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다른 선수들이 자유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바미아 측면 중원에 올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조금 커서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라카지트. 자, 역시나 후반전 들어와서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샤르트. 자, 일단 지금 좀 상황이 반전이 된 게 샤르트 선수는 초반에와는 다르게 빠르게 가고 있고 뭉키아카 선수가 초반과는 다르게 느리게 가고 자, 지금 사이드가 열리죠. 자, 은도웨이 그리고 야, 이걸 또 한 번 위기에서 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이런 걸로 계속 노려줘야 됩니다. 아, 선입력 되게 좋았네요. 자, 세트피스. 이번에는 수비수들을 많이 이번에도 넣지 않고 역습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코너킥 이후에 한 번의 역습에 이어서 무너졌던 팀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올라가거든요. 적절한 투자였는데 수비수가 너무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들어갈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후반 시간 중반이었기 때문에 좀 과감한 투자를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자, 일단 무리하진 않았습니다. 네, 상대방이 오바메양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선수들을 막기 위해선 수비수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중원에서의 좀 패스 미싱이 좀 안 나와야 되는데요. 양 선수는 아직까지 좀 긴장을 많이 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 윙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내려와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공 상황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뭉키약한. 자, 뭉키약한 계속 크로스 올리기 전에 공을 돌리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옵사이드 판정입니다. 포메이션의 컨셉은 측면에서 주로 놀아야 되는 그런 포메이션인데 지금 긴장을 한 탓인지 측면에서 놀지 않고 지공을 계속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기아건 선수고요. 자, 결국에 이렇게 되면 샤르트의 공격에 또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샤르트 선수가 뭔가를 지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서 조커를 투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수 교체를 할 것 같아 보여요. 자, 샤르트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지. 후반전 들어와서도 그 전에 어떤 이런 퍼즈 타이밍을 통해서 새로 투입된 포메이션 변경이나 어떤 교체 멤버를 통해서 재미를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뭉키약한 선수와 샤르트 선수가 뒤쪽으로 가게 되면 후반부에서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왔던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심스럽게 바꿔나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좀 과감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많은 교체를 했네요. 자, 로드리게스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제수스를 빼면서까지도 많은 이제 변화를 줬습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빠르게 한번 가봅니다. 자, 측면. 자, 가운데. 자, 페니시치. 이거 지금은 좀 마음이 급하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감하기보단 긴장감이 좀 묻어나는 플레이인 것 같고요. 한번 좀 걸려라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정확한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뒤쪽으로 빼면서 조금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키아컨 선수. 자, 은도회가 역시나 사이드를 올려주면서 원래 이 조합 자체, 구성 자체는 크로스에 좀 특화된 그런 구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은도회 선수도 신장이 크고 체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조금 둔탁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헤딩이 너무나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위치를 시킨 것 같고요. 자, 사이드 열리죠. 포그마입니다. 포그마 올려주고. 하지만 정확한 패스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전부 다 소모가 됐고 연장전으로 첫 번째 경기 진행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슈팅은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골퍼스트를 맞는 모습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자,
이렇게 되면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선수 교체를 했던 샤르트 선수 말고 뭉키아칸 선수가 이제 다른 플랜B를 가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자, 두 번의 어떤 교체를 통해 가지고 이미 샤르트는 많은 것들을 좀 변화해 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뭉키아칸의 연장전에서 노림수를 좀 느껴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아무리 10카라도 이 선수들은 정해진 스태미나가 있고 이게 많이 뛰다 보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빠른 선수들을 기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리블이 좋은 선수를 기용한다든지 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꿔나가야 되는 게 정말 승리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굉장히 빠른 골을 뽑아냈던 문키아칸이었는데요. 자, 후반전 따라잡힌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의 공격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하던 것처럼 다시 측면으로 와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라카제트가 열려야 뭐 크로스를 이어치든 간에 뭔가 중앙에 또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라카제트의 침투 능력을 믿고 있는 거기도 하고 민첩성을 믿고 있고 저렇게 윙으로 침투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 세리가 다시 한번 아래쪽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측면으로 가죠. 결국에 라카제트인데요. 드리블 가겠죠. 자, 크로스 만들어내기 위한 있죠? 드리블 패스 중이죠? 그리고 볼 포그바가 여기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저 상황에선 수비를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태클로 끊어지기보단 이렇게 오히려 코너킥을 주는 게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페널티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수비가 나왔고 공격은 이어진다. 자,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 가끔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고레츠카가 몸싸움을 잘해줬는데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에서 이걸 쳐내는 안노비치.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자, 과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를 좀 보여줄까? 다시 한번 올라가고요. 자, 걷어내고. 자, 여기서 빠르게 가야 됩니다. 사실은 어제도 한나노비치의 어떤 선방이 많았던 태국 팀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스코. 자, 그리고 시디베가 뒤쪽하지만 고레츠카의 좋은 수비. 아무래도 운도회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런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사실 운도회는 2선 침투 위에 좀 헤더를 노리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측면에서 많이 놓지 않고 계속 중앙으로 올라오는데 자, 일단 사이드 체인지 길었어요. 다시 한번 반대편에서 바라봅니다. 로드, 자, 한 번 더 올라가고 이거 됐거든요. 자, 펀치 좋았고 안 끝났어요. 아, 여기서 네, 조금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장전도 후반전만을 남겨놓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앞서 있었던 중국과 한국 경기처럼 승부차기가 자신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나 승부차기 가겠다 이런 선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강성우 선수도 진짜 잘하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그 정도로 중국 선수에 대한 승부차기 이해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네, 아까 강성우 선수와 했던 그 선수가 중국에서 승부차기를 가장 잘하기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는 승부차기를 갈 생각을 하고 공격을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좀 공을 이제 돌리면서 네. 시간을 소모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터지지 않는다면 두 팀의 첫 번째 경기 승부차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고레츠카로 시작을 했죠. 자, 오바메양 아직까지는 많이 드러나지 않고는 오바메양인데요. 네, 생각보다 최전방에 위치시키지 않고 우선 내려와서 공을 끌어주는 오바메양이고요. 자, 역시나 우측에서 고레츠카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네이마르 안쪽으로 가운데로 왔습니다. 이번에 오바메양 하지만 좋은 수비.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뭉키아칸 선수의 역습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라카제트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 파울이겠죠. 자, 여기서 위치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패스를 주고받고 빠르게 가면 아, 자, 여기서 오히려 샤르트 선수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마지막에 시간 충분하거든요. 오바메양이거든요. 오바메양이거든요. 그리고 오바메양 이걸 연결 못합니다. 자, 이건 오바메양은 잘 때렸습니다. 키퍼의 선방이 무키아카 선수를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야, 이건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자,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올라가고 헤딩. 아, 한번 살아나는 뭉키아칸 선수. 야, 자, 한번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시제 축구와도 비슷하게 키퍼가 잘해주면 팀이 또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역시나 뭉키아칸의 이런 행운이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자, 승부차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기회 있나요? 자, 빠르게 연결해야죠. 빠르게 한번 가, 아, 빠르게, 한 번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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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여기서 휘슬을 울리면서 결국 두 선수의 경기는 승부차기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르는 겁니다.
어떤 선수가 이 승부차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오바메양의 빠른 스피드를 기반한 마지막 기회는 정말 아쉬울 만한 그런 상황이고, 자, 결국 선취골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뽑아냈습니다만 그걸 살리지 못했던 거 조금 아쉬움으로 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샤르트 선수가 오바메양을 좀 잘 활용을 못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속도를 이용을 해서 쭉쭉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이니만큼 조금 긴장을 한 게 좀 이렇게 승부차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만회했던 이 골은 정말 퍼스트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세컨볼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웠고요. 자, 결국 두 선수의 승부차기 집중력 싸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커는 뭉키약한 선수입니다. 자, 라카제트. 자, 정확하게 일단은 좀 긴장이 될 법한 흐름인데도요. 잘 찼어요. 자, 일단 긴장을 한 상태에선 잘 읽기 힘듭니다. 자, 네이마르. 자, 왼쪽으로. 일단 밑으로 깔아차는 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밑으로 깔아차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 배짱으로 한번 좀 질러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선 경기할 때는 여느 선수들도 다 중앙으로 잘 막는데, 자, 보죠. 로드리게스. 자, 다시 한번 가운데. 자, 나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턴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세 번째 중요하죠. 뭉키약한 오른쪽. 와, 정확하게 때리네요. 저렇게 차기 어렵거든요. 네,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뷔가 잘 됐어요. 자, 아쉬웠던 오바메양. 다시 한번 중앙으로 한번 때려봤는데 이걸 알고 그냥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뭉키약한 선수가 조금, 자, 밑으로. 뭉키약한 선수가 좀 승부차기에 조회가 좀 깊어 보여요. 내공이 느껴집니다, 지금. 네, 정확하게 차고 있고 심리전도 잘 걸 줄 아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자, 여기서 성공을 시켜야만이 한 번 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페니시치가 과연, 자, 그렇죠. 과연 이번에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 태국 TNP팀의 입니다. 자, 뭉키약한 양쪽, 오른쪽, 왼쪽 섞어서 잘 차왔거든요. 자, 과연 뭉키약한이 마무리를 지을지 샤르투가 막아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키퍼 움직입니다. 세리 중앙. 그러면서 첫 번째 경기는 말레이시아의 파이어 드래곤이 가져갑니다. 자, 가운데로 심리전은 너무나도 잘해줬고, 일단 승부차기에선 뭉키약한 선수가 한 수 위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취골 이후에 충분히 본인들에서 페이스를 끌어왔었고 결국 승부차기에 가서도 완벽한 뭐 게이지 조절도 좋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인자 배짱 투구까지도 완벽하게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뭉키약한 선수는 중국 리그에 있으면서 좀 경기가 승부차기가 가는 모습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리그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승부차기 잘 했고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공이 쌓여서 저런 좋은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TNP팀에 있는 좀 파격적인 엔트리 기용이 결국 발목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레이시아는 뭉키약한 선수가 가장 성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승을 챙기면서 하우인 선수와 샤흐리잔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하우인이 등장했을 때 지금까지 이번 대회 최고 득점이거든요, 하우인. 네, 그렇습니다. 하우인과 티댕이 되기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점도 30점밖에 하지 않는, 네, 골에 비해서 실점이 정말 적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우인 선수. 자, 저희 예상대로라면 TNP팀 A의 티댕, 태국의 에이스가 되겠고 말레이시아의 하우인, 역시나 양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두 번째 세트는 어떤 선수가 기용이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